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암 환자 치료에 보다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인 최신형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동산병원이 도입한 방사선 치료기는 바이탈빔 SRS 패키지 방사선 치료기로 기존의 바이탈빔 치료기에 2.5mm MLC와 6D 코치를 장착한 국내 최초의 치료기입니다. 이 치료기는 기존 장비들에 비해 환자의 종양 모양을 더욱 정밀하게 맞추어 주변 정상 조직의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6차원 환자 테이블로 환자의 자세를 매우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져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석 동산병원장은 우리 동산병원은 암 환자들을 원스톱으로 케어하는 특화된 암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역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최신형 방사선 치료기 도입을 비롯해 앞으로도 고통받는 암 환자들에게 더욱 밝은 치유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고정밀 방사선 암치료기 도입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엽 동산의료원장, 황재석 동산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비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민방송TV였습니다.